갈피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 갈피라고 해요. 갈피. 갈피를 이렇게 거머쥐면서 얘는 머리카락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거머쥐. 왜냐면 얘가 살아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풀려본데 훨씬 낮을 수가 있어. 그래서 통제를 해요. 통제에다가 왼발 앞에 걸어요. 결국은 이거 잡아당기는 게 아니고 이상형 차프 올라타는 거예요. 열라가지 올라타서 예. 여기서 이제 기마 자세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기마 자세. 근데 내가 만약 여기서 기마 자세를 안 하고 얘는 사람으로 말하면 어깨 풀단 말이에요. 앉아. 무거운 물체가 있어가지고 짐승 가지고 이거. 그럼 내가 움직이는 모습이 터가지고 가냐 그러면 신기한 거예요. 말은 뭔데? 여기 있는 거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마 자세를 하고 얘를 펴다니게 돼요. 이게 기마 자세 보세요. 여기 앞꿈치에다가 여기 등자 앞꿈치를 이렇게 걸고 여기 발가락 여기 있는데 통증상이 있나 거기에 힘을 쓰는 거거든요. 그걸 걸고 뒤로 이렇게 돌려주니까 기마 자세. 이 발가락이 지금 단 거예요. 그렇죠. 발꿈치가 단 거예요. 발가락 그 밑에 부분. 아, 움직 들어갔네요? 네. 거기 이렇게 딱 그래 힘을 쓰세요. 이게 기마 자세입니다. 정리를 바라보고 여기서 기마 자세를 하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 이제. 또 이것도 안 해도 뒤로 제끼는 것도. 이게 경자는 일직선이 딱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가 꼬꼬리 뛰는 거야. 그래서 아주 날씬한 거예요. 그게 미인들이다 만들어. 이게 정자세예요. 이 자세가 이렇게 되는 분들이 많아. 끌어내니까 이렇게 안 숙여진다. 내 이렇게 숙여지자면은 우리가 이제 그 경마장에 그 마타는 기술을 보잖아. 그런데 마타는 이렇게 하잖아. 그게 자꾸 이제 그걸 연상하는 거야. 그건 아니거든. 아셨죠? 이게 기마다. 이 상태에서 말을 보내는 걸 구조라고 부르죠. 근데 구조는 여섯 가지가 있어요. 여섯 가지. 여섯 가지를 다 설명드리려면 한참 길으니까 다음에 이제 차차 배우는 거고 오늘 딱 두 가지만 해보세요. 뭐냐면 혀소리. 혀소리 이 상태에서 그죠. 혀소리 음성을 하는 거. 그리고 박차를 우리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리 하면서 말이 튀어나가잖아요. 그게 바로 이 박차야. 이리 소리로 나가는 게 아니고. 자, 핸들이라고 그랬죠? 자, 핸들. 자,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죠. 자, 이 핸들 할 때 조심할 게 뭐냐면 이렇게 돌려, 이렇게. 이건 아니에요. 그죠? 이쪽은 두고, 이쪽은 돌리고. 자, 이쪽으로 갈 때는 이렇게 돌리고. 그죠? 자, 이게 잘 말을 안 된다 그러면 작게 잡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얘를 스톱이 브레이크. 자, 이걸 잘 또 자세히 그 들어보세요. 얘가 네 발을 가졌어요. 네 발을 가졌는데 얘 전진 축이 어느 쪽이겠어요? 앞발이요? 전진 축이요? 네.